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진입니다.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, 김앤장 변호사들 30명이 모여서 함께 술 먹고 동백아가씨 노래도 부르고 했다라는 김의겸 의원의 다소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의혹 제기, 한 장관이 결국 참다 참다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. 그리고 한 시민단체가 김의겸 의원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. 이미 일찍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닌 강한 유감 표명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.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의겸 대변인 왜 그러냐 라는 목소리가 많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